안녕하세요. 네, 이제 다섯 번째 방송이죠. 네, 연고TV가 또 돌아왔는데요. 네, 학생들에게 또 쉬는 시간을 주고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처음 잘 몰랐던, 이름만 알았던 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편인데요. 약간 건축학개론에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강 뭘 하고 있는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지금 수지를 맡고 있는 수지를 맡고 있는 합의에 드렸어야 되는 건가요? 네, 수지를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14학번 MC 수지 정현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 자기소개 한 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이쪽은 연대, 이쪽은 고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대분부터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13학번 재학 중인 손정훈이라고 합니다. 와. 네, 그다음 뭐 방송 이만 각오 같은 거나 지금 두 시간 동안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포부 같은 거 한 마디 해주세요. 아, 일단 방송에 임하는 각오는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이 네. 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따라 제가 말하는 거에 달린 거니까 네. 최대한 잘. 모든 거를 다 알려드리려고 안 좋은 것도 다 설명해 드릴 건가요? 것도 최대한 좋아 보이게 네, 포장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이재훈 씨를 하실 건가요? 두 시간 동안? 말고는 뭐가 있나요? 이제 김수로 씨도 있고 강동건 씨도 있고 네네 네. 어떻게 할 건가요? 네네, 정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재훈이 날 것 같네요. 네, 이재훈 씨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수로 씨 한마디 해주세요. 저 네. 납득이 하려고 했는데 납득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지금 5학년 재학 중인 1, 2학번 이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방송에 임하는 한마디 또 있으시면 해주세요. 이 프로그램 이름이 4년이라고 네네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5학년이니까 네. 거기에 1년의 노하우를 더 얹어서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네, 특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에 4년이지만 그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5년이라고 해요. 그것도 2부 때 다뤄질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일단 사실 건축공학과 건축학에 대해서 차이점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배워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일단 건축공학이 무엇인지, 건축학이 무엇인지 일단 그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말로? 먼저? 네, 건축공학. 네. 저 이제 저희과 건축공학과에서 건축공학 쪽을 설명을 하려고 나왔고 이제 건축공학은 좀 쉽게 말하자면 그냥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건물이 안 무너지는지 그리고 뭐 어떤 장비들을 사용해서 이 건물을 지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건축학과는 건물을 이제 설계를 하고 그 건축을 하기 위한 그 전 과정인 이제 이론이나 그런 기술 체제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의 메인 전공은 이제 설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계하고 관련된 이제 추가적인 구조 설비라든가 그런 법이라든가 역사 위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남자분 군대 다녀오셨냐고 물으셨는데요. 일단 두 분 다 군대를 다녀오셨는지. 네. 네, 아마 저 누구를 노리고 하는 얘길까요? 모르겠어요. 군필처럼 생기셨나? 저는 지금 학군 하고 있고요. 네. 아직 다녀오진 않았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직 안 다녀왔습니다. 네, 언제 갈 예정이신지? 기회가 될 때. 네, 언제 기회가 될 예정이신지. 곧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기회만 노리고 계시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둘 다 아직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신 걸로. 네, RT죠 그러면 ROTC. 네, 네. 네, 그리고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방송되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미니 고연전을 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건축학과는 뭐뭐다.
내가 생각하는 건축공학과는 건축공학과는 뭐뭐다라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스케치북이 준비되어 있는데 건축학과는 뭐뭐다, 건축공학과는 뭐뭐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지금 써요? 네, 지금 써주세요. 네, 그리고 쓰시는 동안 말씀드리는 건데 사이버 국방학과의 경우에 연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비교를 할 수 있는 과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이버 국방학과는 소개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잘생겼다고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누가 잘생겼다고 안 하는데요? 아니 이재훈 씨가 잘생길 수도 있죠. 손정은 씨가 납득이가 잘생겼을 수도 있고. 아시비가 뭔가요? 아, 저희과 반 이름입니다. 아~ 반 이름이어서 건축학과도 반 이름인가요? 네, 저희는 호림반이라고. 아~ 네, 전 여긴 줄 알았어요. 아시비 파이팅 할까? 네, 의예과도 합니다. 의예과는 다다음 주 아니면은 8월 내로는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중에 다 쓰신 것 같은데 지금 오글거려 죽을 것 같은데 빨리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나이도 궁금하다 하시는데 일단 나이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고. 나이 90 93년생입니다. 아, 저는 94년생입니다. 아, 저하고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셨어요? 93년생이세요? 아, 저 네, 네. 아니. 네, 컴퓨터 공학과도 다룰 예정이긴 한데 일단 자세한 계획 같은 거는 나중에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들어 주시고. 네, 정말 너무 오글거리죠. 멋있는 걸로 알아 주셔서. 네, 네. 언제요? 네, 건축공학과는 삶의 일기장이다 하셨고 이제 건축학과는 지울 수 없는 스케치북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매직으로 써서 뭐 지울 수 없는 그런 건가요? 스케치북이라서. 아,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일단 이석 씨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거 일단 내려놓고. 아, 저부터 하나요? 네네. 아,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네. 이제 스케치북, 그러니까 이제 건축 학과에 다니는 학생을 우리가 건축학도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5학년 되면서 매번 들어온 애들을 보면은 항상 이제 흰색의 스케치북 같아요, 다들. 네. 뭔가 이렇게 때묻지 않고 하다가 각자가 이제 건축학과에서 갖는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스케치북을 이제 그려나가는 모습이 마치 이제 그 그림을 그리듯이 자기의 색을 칠해나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또 인생을 그려나간다라는 표현 자체 이제 건축학과랑 좀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았어요, 다른 과보다. 아, 네. 그래서 지울 수 없는 스케치북을 하셨구나. 좀 근데 많이 지금 했습니다. 이석 씨가 손을 떨고 계세요. 웃긴 게 부들부들 떠는데. 원래 건축학과는 설계를 되게 잘해가지고. 아, 네. 근데 왜 이렇게 두들? 근데 여기 신천에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진짜. 네네, 지금. 저기서 안 보이지 않을까요? 아, 네, 지금 전화 확인했으니까. 네, 지금 뭐 공부도 잘하는데 정말 훈남이라고 하시는데. 네. 네, 정말 네, 훈남이세요. 그래서 정말 잘생겼고요. 네, 정말 좋습니다. 네, 할 말이 없고. 건축공학과. 네네. 손 씨의 연대면 손년자랑 아는 사이인가 하시는데. 아, 친한 친구. 네, 진짜요? 아, 진짜는 아니고 그냥 본 적이 좀 많습니다. 그 손년재는 아세요, 정훈 씨를? 알지 않을. 진짜요? 아, 그럼요. 진짜요?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전화 연결? 아, 제가 또 교양 때 같이 수업을 줬어요. 그럼 번호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 또 사생활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세요. 아, 여자친구 있냐고 하시는데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네, 왜 근데 고민을 하세요? 아, 있습니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 없습니다. 아, 네. 네.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영상 편지 한 말씀 하도록 하겠고요. 연대 패라고 하셨는데 네, 네. 1패가 아니고. 네, 의문의 1패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 정훈 씨가 건축공학과에 대해 설명을 해주셔야죠. 네, 네, 저는 이제 건축공학과는 삶의 일기장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건축공학에 대한 얘기보다는 제가 건축을 바라보는 시선인데 아무래도 건축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함께 했잖아요, 쭉. 그래서
항상 그 시대의 이런 모습들을 건축물이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까지 남아오는 그런 건축물들은 그 시대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건물이 바뀌면 또 새로운 일기장에다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반영해서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건축공학과를 삶의 일기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주셨군요. 네, 지금 약간 외우시고 지하철 오시면서 건축공학과는 삶의 일기장, 건축공학과는 삶의 일기장. 네, 손혜정 씨 별풍선 한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네, 오실 때 지울 수 없는 스케치, 지울 수 없는 스케치용. 아, 지울 수 있는 일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네,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의 삶과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다니는 학교도 그렇고 다 건축하지 않으면은 아예 없는 그렇다.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정말 멋있는 말 잘 들었고요. 리액션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게스트 분들이 다 오셔서 그 리액션을 한 번씩 하고 가셨어요. 아 진짜요? 근데, 네네네 한 번씩 다 하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모이면 한꺼번에 이렇게 막 폭발하는 식으로 하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얼굴도 건축해 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있다고 네. 상태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신지 몰라도 네. 네. 건축할 수 있나요? 아 그쪽으로는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성형외과 한번 가시는 걸로 네. 추천해 드리고요. 근데 사실 건축공학 제가 약간 계속 말해 건축학, 건축공학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것도 약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2부에 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너무 어색하니까 또 이제 연대 고대 분들이 모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니 고연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건축학과 관련이 없는 게임이면은 좀 재미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건축학 개론을 생각을 해서 네.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임들을 몇 가지 추려와 봤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 가면 술게임 해야 하냐고 하는데 여기에서 술게임은 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웃기다. 아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술게임 안 하고요. MC분 이번 학점 몇 나왔냐 했는데 제가 F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학점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거 빼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저한테 물어보면 아, 네. 아, 잘 나오지 않을까요? 아, 저 요즘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F가 한 개밖에 없어요. 시험을 보러 안 갔어요. 아니 지금 그 채팅창 아... F는 한 개밖에 없고요. 네, 일단 첫 번째 게임은 슈이 가자집 만들기예요. 그래서 솔직히 10년 전에 그 슈 게임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거짓말. 아 진짜 해보셨죠? 주니어 네이버 들어가서 슈 게임 안 해봤어요? 아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안 해봤습니다. 해보실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주니어 네이버 네. 다른 게임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진짜 처음 들어봐요. 네. 네, 일단 그래서 술 게임 못 하고요. 술 얼마나 먹는지는 아시면은 나중에 이분들이랑 같이 드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슈이 과자집 만들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주니어 네이버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슈 게임 있잖아요. 그걸로 할 건데요. 일단 그거 키보드 주시고. 네, 건축학과는 군대 가면 탱크 만드나요 하는데 사실 관련 없지 않나요? 지금 사실 관련 없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군대 안 갔다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군대 안 갔다 오셨나 봐요. 진짜 아직도 안 가고 뭐 했는지. 그러니까요, 예능인 채군 씨 예능인이라서 군대를 못 가셨나 봐요. 네, 그리고 바닥에서 많이 굴러다니셨나 봐요. 지금 좀 많아서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누굴까 이게. 그러니까요. 아무튼 한번 물어보시고 일단 슈이 얌얌하우스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키보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게임 방법은 다 아시죠? 해보셨으니까 네.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진짜 할 줄 모르는데? 해보셨잖아요. 여기 게임 시작 눌러보세요. 잠깐만요. NJKL. 네네. 네네. HJK이래요? 네네, 여기 저절로 내려오는데?
지금 이석 씨부터 먼저 하고 계시고요. 일단 이렇게 계속 조금씩 내려와요. 그래서 이걸 옮겨가지고 깨는 거예요. 네, 소통 좀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채팅방 다 읽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실질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게 저밖에 없어요. 지금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네네, 주량이 얼마나 되냐고 하시는데 주량이 얼마나 되세요? 아, 저요? 네. 저 주량이 너무 약해서. 얼마나 되세요? 반병 정도 마시는 거 같아요. 반병이라고 하는 사람 치고 못 먹는 사람 못 봤다고. 네네. 네. 잘하시는데요? 막 연습해 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습이 아니야, 원래 하셨던 게임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C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시는데 C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일단. 네. 이거 네, 일단 그 CC 해보셨냐는데 신종훈 씨는 CC 해보셨어요? CC 예 맞습니다. 네, 과 CC였어요? 학교 CC였어요? 네, 과 CC였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CC를 또 하고 싶으신가요? 이게 내리고 하면 안 아니 이게 지금 게임을 하시니까. 네, 이석 씨한테 말을 걸 수가 없으니까. 네, 이석 씨 과 CC세요 아니면 학교 CC세요? 아, 학교 CC. 아, 이제 행복하세요? 네. 그럼 MC 분 CC 해보신다고. 아, 네, 저는 엄청 많이 해봤죠 또. 한 14번 해봤습니다. 아, 장난이고. 장난이야. 아, 장난이에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이 됐지? 14개. 네, 적색 곰탱이님 별풍선 23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사실 CC 같은 경우에는 페북에 하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CC 하지 말라, CC는 정말 해악이다 이렇게 하는데 할 때는 좋지 않나요 이석 씨? 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나이 드실 만큼 드신 거 아닌가 하는데 저 22살인데 나이를 그렇게 먹을 만큼 먹나요? 저 진짜 제가 어디 가서 늙었다는 소리 나. 옆에 분들 좀 하시는 거 같아요. 아, 네네네. 정말 괜찮습니다. 이 과 CC 하는 거 정말 괜찮지 않나요? 네, 그럼 전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장난인지. 아, 게임에 집중해. 정훈 씨, 아니. 정훈 씨. 정훈 씨는 전 여자친구한테 영상 편지 하나 할 거고요. 아니, 영상 편지. 저 이거 계속 할 수 있어요. 방송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오해하실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과 소개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으로 지금 게임하고 있는 거고요. 2부부터 과 소개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할 거니까 사실 질문 같은 것들은 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2부 때 다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걸 다 끝내고 안 돼! 잠깐만! 네. 아, 얘기하세요. 네, 이거는 다 끝내... 예. 조용해요. 아, 놀랬잖아요 갑자기. 조용히 하라는데. 1부 끝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만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거의 근데 휴학 언제 하시냐고 하시는데 용국기가 뭔가요? 아, 후배인데 네. 자꾸 저 오래 보고 싶다고 휴학하라고. 아, 어제 술 많이 드셨는데 잘하신다고. 지금 농알가 있는 친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아, 지금 농알이 있구나. 네, 방법이 점수 6510점이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요? 여기 보시면 아세요. 원래 하기 힘들었잖아요. 저도 저러고 시작했어요. 네네. 아, 스페이스바가 내려오는 거. 오, 벌써 하셨죠? 벌써? 오케이. 네네. 이석 파이팅이라고 하시네요. 어, 잠시만요. 끝났... 고개를 가리시면. 잠시만요. 네네. 어, 소리도 나. 아, 소리도 나는구나. 소리 안 났었는데. 그래서 얼마 못 할까요? 아, 소리 나오면 많이 찍어요. 아유, 네, 성정훈 씨 비면 병샷 하신다고 치면 예? 그러시네요. 네, 저희들 연애학과 방송 아니고요. 건축학과에 대해서 방송하는데 지금 좀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두 시간 내내 과 소개만 하면 재미없으실 거니까. 그런 얘기가 더 재밌어요. 네네. 그리고 또 전문이라고 하시네요. 그런 게 다. 여기 게스트분들이. 건축학과 CC 맞냐고 하시는데, 건축학과 CC 맞나요? 어? 안 울려요. 건축학과 CC 많습니다. 아, 많아요? 안 울려요. 건축학과 잠시만요. 안 울려요. 자기 뭘 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네. 안 들려. 이게
키보드랑 모니터가 멀어요 이게. 네. 아, 엄청 멀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 이거 마세요. 아니 잠시만요. 네, 미디어폰은 CC 많냐고 하는데 CC 많은가요? CC 많은가요? 급질문. 그 저희들도 모르는데 많을걸요 아마? 네. 저 H가 안 눌리는데. 지금 과자 모으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네, 742점. 아까 지금 감병맛이라고 해가지고 안 들려요. 네, 지금 병샷 타시는 거네요. 병샷 타신다고 하죠. 일부러 술 먹고 싶으셔서 일부러 아, 지금 또, 진 거 아닌가. 지금 마시는 가주셔가지고. 아니, 지금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음주 방송을 하면 19금을 걸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마시는 걸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게임은 고대가 이겼습니다. 네, 지금 맛있기는요 몇 점 차이 나는데 5천 점 차이로 그렇게 거의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게임을 또 해봐야겠죠. 빨리빨리 해야지 이제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으니까. 네, 끝날 때 해줘야 하는데 지금 소주 한 병 사오실 수 있나요? 나 그거 병샷 하셔야죠. 19금 걸까요? 아, 19금 걸까요? 아, 지금 이건 사실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19금 걸어야 되고. 네, 나중에 그 찍어서 페이스북에 거기 그 업로드를 할게요 따로. 그래서 네네 병샷 하는 거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기대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게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수지 집 만들기. 혹시 지금 저희들이 올리고 싶었는데 그 영상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건축학개론 그 영화가 올려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건축과에는 수지가 없죠. 사실 건축학과 원래 수지가 아니지 않나요? 그쵸. 피아노학과 수지는 원래 음대생이죠.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수지 집을 어떻게 만드냐면 영상을 보시면 수지가 정말 발그림으로 내가 미래에 뭐 그릴 아니 살 집이라고 막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네? 아, 제가 또 수지니까 또 해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막 하시는 아예예예 네네 그러면은 음대생이 건축학개론 듣는 경우가 있냐고 하는데 아 수지침 네 수지침 아예예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음대생이 건축학개론 듣는 경우가 있나요? 아쉽게도 고대에 음대가 없어가지고 아, 네. 그 미대생 아. 그쵸. 미대생들이 좀 그러니까 많이 탁과생들이 들을 수 있지 않나요? 네, 네 건축학개론 탁과생들이 많이 들어요. 네, 교양으로 들을 수 있는 네.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어떻게 하면 수지가 막 이 집은 내 집 이러면서 그림 이렇게 그리면서 앞에 마당도 있고 개도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쓴 게 이런 막 이런 식으로 한 게 있어요. 그게 나중에 건축학개론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의 모티브를 따와서 지금 이석 씨랑 그 정훈 씨가 미래에 살고 싶은 집을 1분 내에 그리시는 걸로 해서 더 잘 그리신 분한테 아 이건 플래시 네네. 게임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 그냥 여기다 하는 거예요? 네네 여기다 아, 하는 거예요. 건축학과 네네. 그래서 개론 들으면 오두막 정도는 지을 수 있냐고 하는데 지금 그리시는 솜씨들을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1분 딱 셀게요 지금부터. 아 그럼 주제 뭔가 제가 살고 싶은 집? 네네. 수지가 살고 싶은 집? 여자친구에게 지어주고 싶은 집. 여자친구에게 지어주고 싶은 집. 네네네. 그런데 네 건축학 시작. 네 건축학개론 들으면 1인 1집 가능하냐고 하시는데 아 그거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어서 2부 때 또 다룰 거예요. 1인 1집 일단 땅부터 사시고 말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화팅이라고 하시는데 진짜 못 그리신다. 아니 망했다. 네, 지금 아, 그림을 진짜 한 10년 만에 그려. 아니, 네 여기서 또 오해가 있는데 건축공학과나 건축학과는 정말 디자인을 잘하실 줄 알고 또 막 그림도 잘 그리실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편견을 또 깨부수고자 저희들이 맞아요, 게임을 이거를... 마련했어요. 네, 적색곰탱이님 별풍선 23개 선물 감사하고. 어 정훈 씨가 나중에 리액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제 친구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MC 분 너무나 예쁘다고 하는데 수지 침 아니고 진짜 MC 수지입니다. 네 제 어제 본 옷이라고 하는데 석 선배 옷이 똑같다고. 이거 바뀐 거예요. 네. 진짜 바뀐 거예요. 저 저기 가면 그 어제 입었던 옷도 있어요. 아 공개, 똑같은 옷을 일주일 내내 혹시 이거 7개 사셔서.
근데 지금 1분 지났거든요. 아, 예. 건축학과 수지침이라고 하시는데 누가 에틸렌 수지? 아 진짜 진짜 누구세요? 한 대 패도 돼요? 아무튼 에틸렌 수지. 일단 두 분 다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망했다 이거 진짜. 네 네. 하나 둘 셋. 아 지금 장난치나? 일단 이거 이게 뭐예요? 이석 씨부터 보실게요. 이게 건축학과가 원래 디조 수업과 디조 비슷한 수업도 많대. 디조가 뭐냐면 디자인 조형학부라고. 네. 디자인 관련되는 수업이 많은데. 아니 그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오 잘하셨네. 여자친구한테 주고 싶은 집이 뭐 원두막을 선물로 해주시고. 이게 근데 사실 되게 의미가 많아요. 뭔데요, 이게 보시면은 뭔데요? 여기 해도 있고. 네. 여기 앞에 나무도 있고. 네. 여기 물도 제가 연못을 그려놨어요. 아 불 아니었어요? 아니 불 아니었어요. 성냥개인 줄 알았는데. 원래 건축학과 나무를 이렇게 그려요. 네 그리고 태양빛은 평행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그리셨나요? 누가 그랬나요 그거? 여기 앙켈리 띠용디 앙켈리 띠용디?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자연과 함께하고 싶은 이렇게. 여자친구는 어딨나요? 아마 얘일 거예요. 아, 얘일 거예요. 예, 자연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뭐, 지금 안에 지금 창문도 하나 없고. 아, 그러게요. 네. 문이 없네요. 이게 네. 이게 컨셉이라서 아, 컨셉이요. 네, 컨셉 다이어그램이라서 이렇게만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싹 띄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건가요? 아, 이게서만 사는 거. 이게 다 내부에 이게 보여 있어 가지고 네, 그런 건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미.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일단 크리틱 받았어. 손정훈 씨. 여자친구가 살고 싶은지. 아, 네, 저는. 네, 네. 아니, 보시죠. 발로 그린 건지 손으로 그린 건지 정말. 아, 저는 이제 네. 아, 되게 많은 의미를 담았는데. 네. 이제 아, 댓글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일단 이거 배사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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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빛이 일단 직선으로 네. 품고 있고 네. 산을 좀 산 속에 들어가 살고 싶어가지고 네. 산이랑 이게 바다들 네. 이렇게 강 흐르는 모습 표현했고 네. 여기 이제 산 속에서 눈 달아가지고 네. 너랑 나랑 둘이 들어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고 네, 그랬습니다. 진짜 못 그리셨다. 유배 가시라고. 네. 유배지예요, 유배지. 네, MC분도 남자친구랑 살고 싶은지 그려달라는데 어. 제가 더 잘 그릴 것 같아요. 어, 제가 그려갖고 전 미디어학과고요. 아, 저희가 1분을 쓰겠습니다. 네, 1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그 채팅창 보시면서 네, 같이 작가하시고요. 그, 아, 이 닉네임이 누군지 너무 알고 싶은데. 어, 잘 그리시는데. 잘 그리. 어, 생각보다 잘 그리. 괜찮은데요? 혹시 연습해 오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우리의 생각을 지금 다 이렇게 따갖고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자, 이렇게 1분이 있습니다. 1분 네, 네. 네. 아, 저는 엄청 잘 그렸어요.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 잘하는데. 네, 전 엄청 잘 그렸어요. 지금 보시면 마당에 큰 해바라기가 하나 있고요. 네, 아니, 아니요. 연못이고요. 해바라기가 하나 있고 싱크홀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그쪽에서는 이제 개도 네. 있어요. 개도 키우려고. 싱크홀. 네, 원래 수지가 개 키우고 싶다 하길래 따라서 네. 한번 그려봤고요. 좀 더울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제일 잘 그린 걸로. 제가 이긴 걸로 할게요. 솔직히 네, BJ 동빠 닮았다고 하는데 동빠가 누구신지 아신가요? 동빠? 네, 그건 잘 모르니까. 네, 네. 일단 저 솔직히 이거 같이 들어보면 제가 제일 잘 그렸지 않나요? 네, 뭐... 네 그러면 두 분 다 진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건축학과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 자 판명이 딱 됐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하네요. 지금. 네 역시 미디어라고. 네 미디어가 제일 잘 그리는 것 같아요. 디저 다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게임 갈게요. 이제 마지막 게임인데요. 뭔가요? 네, 납득이 게임이에요. 납득이 게임 뭔지 아시죠? 또 말로 하는 거예요. 진짜 뭔가요? 그 또 저희들이 영상을 준비를 원래 했었는데 그게 정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올려드리지를 못하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미디어학부는 연예인 만나냐고 하는데 연예인 절대 안 만납니다. 네, 그래서
납득이 게임 이렇게 하시면은 이 도, 막 이렇게 그 막 이야기하잖아요. 막 박수 하면은 막 이러는데 막 이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거를 이걸 또 설명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 지금 사실 저희들 성인이잖아요. 지금 20살 이상이라서 그런 거에 너무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다고. 아 네네. 아, 고등학생이긴 한데 고등학생들도 대학생 돼서 많이 하라고 미리 설명을 해드리려고. 진짜요? 네네네. 대학생 돼서 많이 하라고 일단 선배들이, 인생 선배들이 조언을 해주는 거죠. 네. 자기 키스 노하우를 제일 맛깔나게 맛깔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이기는 걸 하겠습니다. 마지막 게임이에요. 근데 그래도 키스는 좀 하는데 이런 얘기 없어. 아니 그 솔직히 이거는 키스가 나쁜 겁니까? 네? 아니요, 아 이게 네 뭐 네 생각해보세요. 뭐 드라마 보면 키스 다 하고 네 키스하면 다 19금 걸어야 됩니까? 이게 만든 사람 여기서 네, 웃고 키스는 있어요. 키스는 좀 하면 안 되죠 정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후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네 정말 저는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어떤 노하우들을 전수해 주실지. 네 이석디 자연스러운 팔걸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석씨부터 일단 팔걸이 이렇게 하셨어요. 아 저부터요? 네 포즈 같은 거 다 상관없어.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 진짜 이거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또 그 뭐 제스처랑 같이 하셔도 되고 말로 하셔도 되고 운변처럼 막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사실 근데 이게 30초 1분 드릴게요. 이게 건축학과로서 딱 노하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피지컬이나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건축학과가 특히 이제 이런 막 건물 같은 거 많이 보고 도시 보고 막 골목 이런 거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고 많이 없는지를 잘 알아요. 없는 데서 네, 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래요. 아, 아니 지금 여기까지 말하면 마음대로 끊어요. 스킬을 스킬 그래서 사람 없는 데서까지 이제 설명해요. 네 사람 없는 스킬, 데까지 스킬. 갔으면은 네 이제 건축학과 설계하셔야죠 이제. 아, 어떻게 설계를 할까. 이렇게 있으면 이런 네 이게 여자가 네, 이게 남자 중요한 게 장소 네.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왼쪽 부분만 머리가 크냐고 하시는데 아 이게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리서크 있으면 저도 작아요. 네 그래서 일단 움침한 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아 움침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네. 없는 곳 앙켈리띠 옹진에서 움침하다고 네, 아, 네 사람이 없는 데서 뭘 하... 그러니까 스킬을 설명해 주세요. 남자 여자가 이렇게 이거 있다. 사실 진짜일지 몰랐어요. 아니 제가 거짓말한 거 맞나요? 수지라고 아까 거짓말하셨는데 수지라는 말 자체가 이미 아니요 저 합성수지라는 네. 말이었고요. 앙음침띠 이런데 네 그 다음에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근데 사실은 진짜 장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또 스킬이 아니 장소 말고 스킬 스킬이 하나 있다고 그것도 장소를 이용한 스킬이 하나 있는데 벽 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열린 공간 이렇게 한쪽이 닫힌 예 이런 벽 여기 네, 보면서요. 카메라 예 네, 이렇게 여기 이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이렇게 밀 이렇게 네 벽 쪽으로 갈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자친구분 보고 계신가요? 아 진짜 싫으시면은 벽 멀리서 아, 데이트를 하시는 걸로 하고 일단 호준띠 아니 정훈띠 얘기를 해주세요. 계속 이게 헷갈려. 앙켈 띠용띠 이거 너무 웃기다. 고딩인데 좋은 거 배워간다고 얘기하는데 네, 네 나중에 대학교 때 많이 써먹으시고요. 네. 거의 나인나르트라고 이거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이제 전국에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신 분들 나인나르트 이렇게 만들어 주실 하드모드 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맙소사.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정말 너무 웃기다. 네 그러면 일단 정훈 씨. 정훈 씨의 그 스킬 노하우 점수해 주세요. 아 이게 아 너무 수줍네. 아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거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 손 하면 왜 상황 손... 그거 안 상황 사람이에요? 아이고 뭐 아무나 다 해요? 아 왜 그래요? 그러셨죠? 그러신가 봐요. 아니야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장난이죠. 얘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기타를 연주하듯이 기타를 연주하듯이 그 아 이런 말 하면 강태 같은 거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 아니, 제스처하세요. 아유, 우리 한달 네, 네. 댓글을 보셔야 아,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네. 그 뭐야? 뭐야, 뭐요? 네. 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마음을 주고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래요? 마음만 주고받는 교감을. 교감 어떻게 어떻게 이티가 이렇게 교감하듯이 이렇게 이티가 교감하듯이 이게 뭔가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뭔가요? 이티 친구 이렇게 찍잖아요. 아 그 혀를 이렇게 딱 찍어라 그럼 끝이 나. 아니, 혀를 혀라고 안 했어요. 이거 혀라고 안 했어요. 아 잠시만 너 매도 하시네. 악수부터 하고 시작하자는 거였는데 악수부터 하고 시작하자 이거. 저기 키스하실래요? 아 네. 아 제 스킬이거든요.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악수부터 하고 해라. 네, 그리고 벽을 쳐라.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말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뭐 딱히 없습니다. 아, 뭐야, 이런 게 없어요.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죠. MC 교체 한번 해볼 것 같은데. 네? 만드신 분이 한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아 이게 시키는 건 재밌는데 하려니까 그렇네. 입술과 혀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어 아 그 또 그 뭐지? 그 건축학과에서는 또 말씀하셨는데 피지컬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건축할 때. 그러면은 왜 또 그게 그렇게 흘러가나요? 아직 그러면... MC분의 노하우를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아 네네 어 사실 입술과 혀 중요하죠. 네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분위기가 아닐까. 네 분위기 이렇게 좋은 데서 네 뭐 또 뭔 말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니 잠시만 아니 네 헤르페스 바이러스 조심히 하시고요. 네 구내염 걸리니까 사실 안 하는 게 좋아요. 하지 마세요. 뭘 또 해 그래 하지 마세요. 네 이제 고등학생분들 공부나 하시고 아니 공부나 하시고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고 네 뭐 연애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도 뭐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안 해서 네 알겠습니다. 연애도 못, 아, 연애 또 하는 것도 좋죠. 근데 뭐 이렇게 펜팔처럼 손편지 쓰면서 뭐 영화 한 편 보고, 아, 정말 재밌었다. 그렇지? 하면서 김밥천국 가서 김밥 먹고 헤어지시면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만나고. 네, 장난이고요. 네. 이건 다 게임이니까 장난인 거 아시죠? 네, 저 고딩 때 안 했냐고 하는데. 고딩 때 했죠. 오늘 진짜 신나신 거 같아요, 지금. 좋았던 기억이. 제가 사실 건축보다 여기에서 지금 네. 공을 들이시고. 네, 아니, 장난이죠. 지금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한 게 왜냐면 이거를 50분을 자꾸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40분밖에 안 됐어요. 저희가 아, 이렇게 신나게 얘기를 하고 키보드 아. 다 얘기하고 집 그리고 해도 40분 지났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사실 저희들 일부는 거의 끝난 상태예요. 근데 일단 질문이 이번에 건축학과 건축공학과에 대한 질문이 엄청 많아서 그 질문을 정리하기에 사실 한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좀 50분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간이 어, 쉬는 시간 5분 정도 가질 건데 그러면은 지금이 40분이니까 그래도 5분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Q&A 같은 게 있으면 어 말씀하셔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 건축학개론을 본 건 그러니까 일단 다들 건축학도로서 건축공학도로서 건축학개론을 보셨잖아요. 아 네. 봤죠. 그러면은 그 봤을 때 소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사실 거기에서 약간 설계도도 좀 나오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게 네, 저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런 네네. 게 조금 있긴 한데 이제 가장 포인트 됐던 건 아무래도 이제 연애 부분이다 보니까 영화 자체가 그런 로망들을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축학과의 수지는 없고요. 근데 어, 네. 이재훈은 있어요. 네 건축학과 요즘 이재훈이 있습니다. 이게 건축학과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높아요. 뭐가 높아요? 얼굴이.
아, 네, 얼굴이 아, 좀. 뭔 소린가 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데이터 베이스화가 돼서 나온 배역이에요. 아, 그 신사의 품격에서도. 얼굴이 커서? 아니에요. 네, 기성용 닮으셨, 최근 씨가, 네, 최근님이 기성용 닮으셨다고. 근데 이석 씨는 왜 그러시냐고요? 저한테 낮은 편이고요. 네. 그 네. 신사의 품격에서도 장동건이 설계로 하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미 다 데이터 베이스화가 돼서 나온 거니까 고등학생 여러분들 건축학과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이 죄훈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네? 이 죄훈이 아니 죄훈 아니에요. 하시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건축공학도로서 건축학개론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아, 저는 건축학개론이 나왔을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가지고 아직 건축학도의 입장으로서 건축학개론을 본 게 아니고, 네, 지금 보시는 고등학생 분들처럼 건축에 대해서 잘 약간 무지한 상태, 급식이었을 때가 아니고 고등학생이었을 때 급식이었을 때. 아, 여기 지금 급식이신 급식이 아니고 네. 아니, 네. 급식 다 드셨잖아요. 네, 네. 급식이 급식이었을 때 네. 급식, 인정하겠습니다. 네. 급식이었을 때 네. 급식이었을 때 건축학개론을 봤어가지고 네. 그 급식이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저도 이제 그때는 속아서 약간 아, 건축학에 건축과에 들어가면 건축공학과에 들어가면 저렇게 아름다운 뭔가 저런 아름다운 로망이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갖고 저도 건축공학과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비약적으로 경쟁률 높아지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그거를 이제 듣고 들어와 보니까 아, 그거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으니까 이제 과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건축학개론을 너무 그냥 건축학개론은 영화로서만 아름다운 영화로서만 이렇게 감상하시고 건축에 대한 진정한 그 목표를 가지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마무리. 진짜 좋은 말입니다. 네, 사실 뭐 계속 질문이 올라오는데 공신 강성태 제자분들인가요? 근데 저는 강성태 씨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네, 공신 같은 경우 공부이신가요? 근데 그게 저희들이랑 관련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건축학개론 같은 걸로 그런 뭐 건축학개론 같은 영화나 아니면 신사의 품격 같은 드라마로 그렇죠. 드라마 때문에 좀 건축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건축학 가면 와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 약간 깨볼 수 있을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았고요. 아 진짜 네 너무 좋았고요. 네 셔츠 남자 정말 잘 생겼다고 하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예외가 있죠.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아 근데 아 제가 그린 것이 이게 내 사진수 이게 너무 웃겼어. 아 진짜 제 로망이거든요 이게. 네네 산소에 넣어서 네 그래서 매도하지 말아주세요. 그 원래 아빠들이 많이 하잖아요. 아빠들 이제 귀농하겠다고. 네, 벌써부터 귀농이 가겠다고. 꿈을 가지시고 계시는. 네 건축학과 가면 노가다 많이 하냐는 노동 많이 하냐고. 아니요, 근데 건축학과는 의외로 노가다 많이 안 합니다. 네, 자기가 찾아서 하는 거 아니면 네. 하는 거 별로 없고요. 건축공학과. 건축공학과는 이제 노가다 현장에서 관리를 많이 하죠. 노가다를 직접 하진 않고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통솔하고 네. 그 근로자라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된다. 아, 약간 방향을 제시해주는. 네, 잘못된 게 있으면 아 이거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약간 감독을 하는 역할로서. 관리성애자. 관리성애자. 네. 맞는데 좀 다른 사람. 네 그렇죠. 성애자는 아니고. 네 그럼 네. 그리고 사실 건축공학과에서 그런 거를 막 뭐 어떻게 관리해라라는 것도 배우지만 그 길하고 완전 다른 길로 걷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진로가 아, 네. 좀 많이 다양하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사실 그런 막 뭐 건축학과면은 무조건 뭘 한다 아니면은 뭐 건축공학과를 나오면 무조건 뭘 한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막 단순하게 안 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때까지 방송 뭐 심리학과도 했었고 그러니까 산업공학과도 했었고 했었지만 약간 학부생들의 경우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경우에 약간 넓고 얕게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딱 하나만 배우지 않고 약간 다른 과들하고 중복되는 그때도 조금씩은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 없는 교양 수업도 나중에 듣고 하니까 사실 무조건 건축학과는 뭐뭐를 할 것이다 무슨 과는 뭐뭐를 할 것이다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는 채로 입학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보다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약간 잘해주셔가지고. 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텔레파시로 이렇게 와서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 46분이 넘어가는데 그냥 뭐 질문 한두 개 있으면은 받고 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입시와 관련된 질문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과에 대해서 서열을 나누거나 뭐 진짜 남자친구가 무슨 과다 하면서 막 선호를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들어가면 정말 없고요. 네, 무슨 고정관념인지 정말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사실 사이버 국방학과는 그렇고 사실 학과에 대해서 우리가 장난으로 심리학과는 뭐 심리 테스트 잘해준다 하면서 놀리는 거지. 그렇죠. 막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동경하고 내 와 나 건축학과 학생 봤어 막 이 사람 닮았어 막 이렇게 막 하고 다니진 않잖아요. 벽지. 네. 네 그렇죠. 네 벽지가 아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게 너무 화가 나는데요. 이걸 다 뜯어버리고 싶은데 지금 좀 참고 있고요. 네, 둘 다 좋아하는 건물 하나 말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질문 같아요. 뭐 아. 보면서 제일 좋았던 건물? 엄청난 후기다. 네. 네. 혹시 있으셨는지. 혹시 아 좋아하는 건물. 네. 그 양식도 괜찮고 뭐 지나가다가 본 건물 이야기해도 괜찮고. 저는 좀 한국적인 건물들 좋아해서 옛날에 좀 경복궁을 좋아하는 제일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비웃으시죠?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건물. 아 경복궁 좋죠. 경복궁 네,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건물이거든요. 네. 우유차리장. 우유차리장. 네. 청와대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네네. 경복궁 좋아하고요. 그럼 이석 씨는요?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건물을 말해야 가장 건축학과다운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냥 봤을 때 뭐 네. 연대 건물도 그렇고 고대 건물도 그렇고 학교 건물이 정말 약간 특색 있게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뭐가 제일 1위, 뭐가 제일 뭐 2위 뭐 이런 식으로 막 1등, 2등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냥 그 학교에 가면 그 학교 약간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 건물들이 모여서 하나의 캠퍼스를 이루잖아요. 그럼 서로 학교 얘기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서로 학교 얘기를. 서로 뭐 고대 건물 가시는지. 혹시 고대 와 보셨어요? 네 가봤는데. 네. 기운한 건물. 아 그래요? 고대 제2공학관이라고 있는데 아, 네. 아니 굉장히 좋아요. 아 아시는구나. 예, 제2공학관 아, 네. 한번 보러 와보세요. 아, 네 나중에 네. 학생분들 입과 캠퍼스 가셔서 제2공학관 가시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집니다. 너무 예뻐서. 네 거기 진짜 예뻐요. 네, 딱 고대를 네. 상징하는 건물인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뭐 네, 그러면은 예쁜 건물 같은 거 없을까요? 아 예쁜 건물이요? 네. 그 경복궁 얘기 나와서 이제 생각이 난 건데 경복궁 앞길 그 안국로 따라서 쭉 오다 보면 이제 공간사옥이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건물 1학년 때 딱 건축과 개론 시간 때 처음 가봤던 건물이에요. 답사로. 근데 뭐 그 건물에 대해 설명을 오래 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건물이 가장 개인적으로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김승훈 건축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양식도 이쁘고 지금 뭐 잘 안 되긴 했지만 그 건물이 가장 이뻤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사실 경복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 정말요? 네, 그냥 뭐 사실 뭐 지나가면서 본 적은 있는데 딱 나를 잡고 막 들어가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아니, 은근히 잘 안 가져요, 거기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좋아하시는 취미? 뭐 있으신가요? 뭐 그림 그리기, 아, 스케치하기, 네 뭐, 네네. 네. 취미요? 네네. 이게 근데 꼭 건축학과라서 그런 건 아닌데 그 건축학도 사람들이 사진 촬영이나 스케치를 좀 많이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답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사진 촬영 같은 것도 저희 소모임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스케치하는 것도 많이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노트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스케치를 좀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이거는 1분밖에 안 썼잖아요. 아 건물 돌아다니면서 막 스케치하고 뭐 지상 와 멋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그림 아, 그러면 저도 취미가 스케치였던 거예요. 네. 네네. 네 그러면은 정훈 씨는요? 아 저는 이제 네. 그
기타 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뭐 유튜브 가서 그런 영상 찾아보는 거 좋아하고 네 그런 거 좋아합니다. 예, 그 좋아 사실 저도 음악 듣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뭐 추천해주고 싶은 음악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요즘 네. 심리 상태가 어떠신지 저요? 오 이거 괜찮다. 제가 약간 요새 약간 속에 화가 쌓여서 잠을 못 자요. 내 안에 쌓여있는 화가 쌓여서 잠을 못 자는데 빠져있는 게 쇼미더머니에 빠져있어가지고 네 뭐 부수고 막 그런 노래 네, 부시는 노래들 많으니까 그거 네. 들으시면서 주무시면 아주 개운하게 일어나실 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부시는 노래 들어보고 이번에는 좀 개운하게 자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벌써 5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5분 동안 쉬는 시간 가지고 56분? 57분? 그쯤에 다시 2부를 시작할 건데 2부에는 진짜 과에 대한 이야기들로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장전하시고 오시고 들을 준비하시고 나중에 5분 뒤에 만나도록 합시다. 뭐 띵 할까요? 아...